그리고 여기 아래가 철조망이야. 최대한 아래쪽 한쪽 방향을 쓰는 방향으로 일부러 위에는 함정을 나무 함정으로 깔고 아래를 철 함정을 깔았어. 아래쪽은 최대한 철로 많이 잡고 위쪽은 뚫려오는 애들 잡으려고. 아, 좀만 더. 함정 일 안 하냐? 함정 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이쩡! 이건 또 무슨 맵이지? 이동형 발리스타입니다. 이동형 발리스타. 레인저가 발리스타 스펙으로 변경이 됩니다. 레인저가 아주 강하죠. 대신에 뽑는 레인저는 좀 비용이 발리스타와 비율스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얘기고요. 디버프는 탑맵 게임. 탑맵 게임입니다. 좀비들의 사거리가 250% 증가해서 좀비들이 원거리 공격을 합니다. 탑막 대 탑막전이네요. 자, 가봅시다. 자, 필드에 충타가 있어서 투사치 속도 붙고. 아, 충타밖에 없나 보다. 아, 필드에 사지포하고 레이더 타워하고 이런 게 있어서 초반에 투사체 버프를 받아야 좀 이득을 많이 보는데. 야, 이 위에 막힌 것 같은데? 아, 막혔네요. 그러면 또 새로운 가두리 양식장이 탄생했군요. 자, 가두리 양식장 2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기묘한 맵이 나왔네요. 기묘한 맵. 16을 먹고 여기서 7을 먹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서 12를 먹으면 좋겠는데 그럼 창고가 아, 여기 들어갔지. 목재를 좀 초반에 빨리 캐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식량을 여기 71은 왠지 억가당할 것 같으니까 저긴 냅두고 39짜리에다가 92짜리가 근데 4칸셀이라서 4칸셀은 조금 건드리지 않고 싶고 대충 요런 느낌? 그러고 나면은 풍차 하나 지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니까 풍차는 여기 안쪽으로 하나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집을 좀 마저 지어야겠죠? 이렇게 이게 그 의외로 좋은 맵인 것 같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무조건 안 좋은 맵이에요. 무조건 안 좋은 무조건 초반에 성장을 막는 형태의 맵은 아무리 어떻게든 포장을 해주려고 해도 안 좋은 맵입니다. 집터가 좁으면 무조건 안 좋아요. 목재 공방으로 올라왔고 발리스타 업그레이드 해드렸고 농장 올라가고 심지어 서쪽으로 나가는 맵조차도 좁습니다. 집을 지어야만 성장이 많이 되는 능력인데 집 짓는 공간이 너무 좁고 요 아래는 뚫려있는데 일단 레인저로 앞에를 밀고 서쪽도 막혀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지옥? 마지막 웨이브에 헬이 열리겠죠. 헬? 자, 일단 어느정도 올라왔고 아래쪽에 햇꽃. 자, 나무타워를 하나 지어서 빨리 투사체 속도를 한번 더 올려줍시다. 나무타워가 올라가면 투사체 속도 올라갔거든. 굿. 자, 서쪽을 밀고 나가줄게요. 서쪽을 계속 밀고 나가줘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땅을 더 먹어주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테슬라 더 이어주고 나무 좀 올려줘서 인컴 좀 빨리 받쳐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목재는 더 먹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더 먹어주고 왠지 남쪽은 꽤 오랫동안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어놓고 벽으로 막아놓고 서쪽을 계속 밀고 나가봅시다. 석재를 더 먹어야 되는 맵인데 여기를 부셔야 되겠죠? 석재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피 안 먹으면 죽어 이미. 자 이렇게 여기에 석재 3과 3을 올려주고 집을 이렇게 안으로 돌려서 짓겠습니다. 아니 무슨 집을 이렇게 지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유닛이 지나갈 수 있는 길만 뚫어가지고 지어주는 게 진짜 중요함. 근데 이거 뭐죠? 자 목재 10짜리 먹어줄게. 슬 앞집이 지어주고 집이 여기에 들어가주고 아니 지금 여기 집도 올라가고 올리고 기장 올리고 어지러지하죠? 진짜 극한의 쥐어짜기. 창고? 창고나 이런 것까지 쥐어짜서 올라가요. 보시고 농장? 제가 또 이런 맵 잘하거든. 가두리 양식장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 잘해. 자, 좀 더 앞으로 나가주고 여기 목재? 7짜리? 7은 좀 아쉬워. 자, 업그레이드 석재 공방? 농장? 풍차? 자, 여기 아래? 테슬라? 테슬라? 좋아요, 여기까지는 잘 올라왔고 이제 여기 뿌시고 시장? 진짜 근데 어거지로 여기까지 밀고기 났다. 어거지로 진짜 어거지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억지로 끌고 왔다. 문젠 이제 더 이상 억지로 끌고 가기엔 한계를 느낀다. 조금 앞으로 가야겠죠. 이거 썩으니 좀 살짝 피해주고 큰일났다 큰일났다. 좀비가 원거리 공격을 너무 많이 한다. 아프다. 여기까지인가? 야, 빨리 지금부터 빨리 뽑아봐. 지금부터 나오면은 커버할 수 있을 수도 있어. 복구 좀 해봐라. 복구 좀 해봐라. 복구 좀 해봐라. 복구 좀 해봐라. 또 썩었다 위에. 어떻게든 복구해봐. 해봐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살려내. 살려내 살려내. 여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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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가지고 아래로 내려가. 몰아서 아래로 내려가고 집이네. 오케이 확인. 집 위치 확인. 자
서쪽 진출. 자, 지금부터 커버해. 커버해, 버텨내. 자,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이대로 무너지기엔 너무 많은 걸 해왔어요, 여기까지. 어? 이대로 무너지기 너무 아깝잖아. 살려내. 살려내, 살려내. 솔저 퇴근 준비. 어떻게든 버텨. 버텨냈다. 살아남았다. 아시겠습니까? 살아남은 놈이 강한 겁니다. 살아남았다. 됐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야? 레인저 일로 와봐. 아직 여기 위로 올라가면 안 돼. 니들이 글로 나가면 안 되고 여기 우측을 이제 다시 또 도와주러 가야 돼. 야, 우측 빨리 도와주러 가야 돼. 빨리 빨리 가죠. 지금 거기 안 도와주면은 애초에 답이 없는 것 같아. 여기 막아줘요 빨리. 오케이. 그 다음에 석재공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 석재공방을 푸시죠. 석재공방 올라가서 인컴 올리고. 야, 이동형 발리스타잖아. 이동형 발리스타 진짜 좋은 옵션이야. 좋은 능력이. 좋은 능력이니까 어떻게든 존버 해가지고 커버하면 돼. 존버 앤 커버. 오케이. 자, 석재공방으로 투사치석 또 올라갔고. 자, 목재공방에 이거 목재공방 투사치석도 올릴 수 있는 거 해주고. 발리스타도 하나 지어야 되는가? 발리스타나 지으면 투사치석도 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남쪽에서 펄 1 먹고. 펄1 먹어야죠. 저게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1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죠? 그쵸?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구질구질한 삶,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살자. 살아남자. 자, 돌지 올립니다. 돌지. 아직 진출 안 돼. 아직 진출 안 되고 좀만 더 존버해야 돼. 좀만 더. 혁재. 야, 나이스. 좋았다. 돌지 올린다. 지금 시장님이 지금 한 번 기회 줬어. 아직 좀 더 할 수 있대. 조금 더 해보래. 조금 더. 어? 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남을 거면은 좀 더 해보래. 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그래? 그럼 좀 더 해봐. 어디 한번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해봐. 약간 그런 느낌.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자, 좋았어. 돌집. 자, 돌사. 돌집. 그리고 돌벽. 아니야. 돌타워. 그 다음에 감시타워 올라갈 수 있어 이제. 감시타워 빨리 올라가야 돼. 왜? 투사체 속도가 늘어나. 12시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봐봐. 서쪽 한번 봐봐. 남쪽 한번 봐봐. 그 다음 돌집 마저 올리고. 자, 살아났어. 살아났어. 함정? 함정에 뭐가 있었나? 모르겠네. 발리스타 하나 지어줘야 돼. 왜? 투사체 속도. 투사체 속도. 그 다음에 여기 포셔. 왜? 이제 뭔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레인저가 그래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발리스타 이동 속도, 투사체 이동 속도 하나 왔고. 큰 거 같다. 레인저 뽑아. 아래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레인저. 누군가는 서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어, 야, 뭔가 잘못 보셨어. 벽 부시려고 한 건데. 괜찮아, 타워에 들어가. 타워 들어가면 돼. 괜찮아. 이거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레인저만 더 많으면 돼. 야, 돌타워 빨리 하나 지어봐요, 뒤에다. 돌타워 지어서 투사체 속도를 더 올려줘. 빨리 올려줘야 돼. 여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야, 은행. 은행이 들어갈 자리. 오케이. 은행이 들어갈 자리, 여기. 자. 보이시죠? 커버 되고 있는 거? 커버 되고 있습니다. 커버 쌉 가능. 앞으로 이동.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하나 부시고 이 위에 배럭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나올 것 같지 않냐? 안 나오네? 이걸 부시면 나오지 않을까? 배럭 하나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투 배럭에서 레인저. 야, 북쪽에서면 어디로 올까? 왼쪽으로 올려나?
왼쪽으로 오면은 조금 곤란한데 혹시? 나 왼쪽은 좀 막을 준비가 안 됐어. 여긴 좀 곤란해 나도. 거긴 좀 나도 곤란해. 큰일 났다. 대위기가 왔다. 자,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죠? 자, 이제 맵 정리하러 간다. 그 다음에 말벌도 내가 기억하기로 말벌도 내가 기억하기로 투사치 때문에 진짜 살아남아야 된다. 말벌?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그치? 여기 배로 가서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조심해. 왼쪽으로 올 것 같아. 왼쪽에 레인점. 자, 추가로 동쪽도 밀러가. 일정이죠. 지금 늦게 왔어. 여기서 이제 뭐해? 앞에다가 집 지어야 집. 더 지어야 돼. 이쪽은 여기 왼쪽으로 오는 거 맞는 것 같아. 돌격을 올리고. 자, 올리고. 스나이퍼는 아니고. 한만기도 투사치석도 붙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오네. 굿. 자, 레인저 좀 넓게 펴가지고 앞에 라인 밀어주기 시작하고. 좋아요. 돈이 많이 부족하군요. 자, 여기에 레인저가 들어감으로써 이쪽 라인은 커버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한다? 뭐 하긴 지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하자. 어떻게든 살아남자. 살아남기 위한 준비. 들어가.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냥 막 들어가. 오케이. 목재 하나? 아래쪽에 펴줄라? 펴 있어? 위쪽은 막을만하지? 그렇지. 여관? 여관 뺏을라. 앞쪽으로 나가. 인출. 창고 하나. 오케이. 농장 구조한 거 여기 하나. 여기 둘. 그럼 에너지 하나 여기 하나. 식량 하나 여기 하나. 목재 하나 더 여기 하나. 그러면 에너지 하나 더 여기 하나. 테트리스 좀 해봤다. 오케이 좋아. 그냥 돌집 하나. 자, 여기서 돌집 하나 더 케이스. 마음껏 케이스. 자, 레인저 언제나 중요한 건 뭐다? 넓게 피는 레인저. 레인저는 넓게 펴줘야 강하다. 좋아요. 그러고 나서 말벌 하나 빨리 지어줘. 왜? 투사체 지금. 괜찮아. 죽는 애도 있을 수 있어. 발전소 하나 좋아. 그 다음에 자, 말벌로 투사체 속도 10% 추가. 투사체 속도 계속 올려줘. 자, 목재 먹어줘. 먹어줘. 레인저 공쪽에서 이제 웨이브 올 거거든? 공쪽 어떻게 막을 거야? 어디로 올 것 같아? 여기하고 여기 양쪽으로 오지 않겠냐? 내가 보기엔 양쪽으로 올 거야. 그리고 저 동쪽에서 오는 친구들을 막기 위한 준비. 일단 바닥에 있는 석재를 먹어. 석재를 먹고 하이레벨 기준으로 바꿔주면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레인저를 추가로 뽑고. 자, 여기서 이제 온단 말이죠 저게? 저게 오는데 저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번에 벽을 좀 지어놓고. 아, 여기 위쪽으로 오네? 오케이, 확인됐다. 아, 죽었다 이제. 타워에 들어가죠. 자, 타워로 들어가. 굿. 체이스. 좋았어. 말벌 부시고 집 하나 올리고. 아니요, 주먹 아닙니다. 얘가 이동형 발리스타입니다. 이동형 발리스타. 자, 됐어. 됐다고. 살아났어. 완벽해. 이거 완벽하게 살아났어.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 뭉쳐있는 레인저들 좀 더 펼쳐주고요. 평타 없애주고 앞에 테슬라 이어주고. 좋아, 에너지 부족한 거 조금 해결해줘야 될까. 에너지 발전소 낮춰주고 볼즈 올리고 부족한 인컴 다시 올리고. 자, 인컴 다시 올라왔고 충탄은 필요 없고 불멸자도 올라가야 될 텐데. 혼만기도 올라가야 되고. 저거 다 어디서 올라가지? 여, 앞에 있는 자원도 먹어야지 뭐. 집에서 먹어야지 뭐. 은행 하나 올라갈 수 있는 거 어디다 올릴까? 은행? 여기다 놔줘. 남쪽에서. 자, 동쪽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더 앞으로 나가서 여기에다가 방어선 찢으면 될 것 같아. 저 자리가 지금 진국일 것 같아. 저 자리 좀 참소. 창고 여기 하나 들어갔어. 먹어주고 구조소 올라가면 이제 스펙도 오르겠죠. 자, 동쪽 빨리 밀어주기 시작하고. 어? 남벌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여기 남쪽 웨이브는 이걸로 막을 수 있을까? 자, 주조소에서 투사체 다시 추가로 올라왔고 남쪽에 추가 레인저 좀 올려주면서 동쪽 좀만 더 힘 좀 써주고. 자, 11마리 정도는 여기 옆에 구덩이로 많이 막아주고. 자, 좀만 더 앞으로 나가자. 여기 정도에 창고 하나 더 들어가주면 좋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서 감시타운 아까 지었잖아. 천만기 올라가서 투사체 올려주고. 좋아요. 여기 있는 애들 어먼대로 빠지지 말고 이 위로 해서 올라가고. 이 위에 빨리 털어줘. 남쪽에 레인저 보강해줘 빨리. 오케이. 아래에 있는 철도 좀 먹어줘야 될 것 같아. 솔직히 이거 지금 능력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근데 문제는 14일이고 맵 정리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이게 깰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난 잘 모르겠어. 물론 진짜 여기까지 어떻게든 해온 거는 대단한 거거든? 대단한 건데 이게 다른 능력과 다르게 틈막 게임이어가지고. 틈막 게임은 진짜로 좀비가 좀 많이 벅차거든요? 다행히 12시에서 오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서 막으면 될 거라서 서로 박아서 열심히 막긴 할 텐데 서로만으로 해결이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지금 맵이 미묘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서로 막아도 되겠냐라는 거지. 줄 건 주고 죽고 하긴 하겠는데. 야, 여기는 진짜 오지게 박으면 돼. 여기 있는 애들 체이서로 앞에 그냥 보내서 맵 정리를 보내자. 거기 부분 맵 정리는 알아서 하러 갈게.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여기 라인 박아놓으면 여기는 절대 안 뚫릴 때. 자, 일단 북쪽하고 동쪽은 해결이 끝났어요. 이렇게 여기서 박으면 진짜 절대 안 뚫려요. 이렇게 좁으면. 여긴 절대 안 뚫려요. 이런 거 돌연변이 같은 거 좀 잡아주라고. 여기 방어 라인이 전 레전드네. 여기 방어 라인이 레전드네. 이거는 안 나가는 게 이득이다. 이건 안 나가는 게 이득이야. 나가봤자 레인저가 죽기만 하고 레인저를 지금 더 뽑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막는 게 베스트. 아, 일로 끌러 와서 그냥 잡는 게 낫지. 집마저 밀고 남쪽이 적당히 막으면서 북쪽만 힘으로 막으면 되는데 그럼 여기가 제일 위험한 거 같은데 가봅시다. 여기를 이제 다 부시고 라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아, 비우세요. 여긴 다 힘으로 막아야 되는 땅이 됩니다. 이제. 자, 그리고 나서 탄만기 올라가고. 자, 탄만기 건설되면서 버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사지포도 일단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맵 정리 마저 하고 여기 남쪽하고 여기하고 여기 올린다고 했을 때 이쪽에 발리스타를 이거 타워 이렇게 올린다고 치고 털 먹어주고. 자, 이렇게 아래쪽에서 와당창창 뛰어오는데 여기서 막아주면 되겠지? 그래, 결국 메인으로 뛰는 자리들은 다 정해져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마저 올려주고
16일차. 야, 좀비 집 쩔더라. 좀비 집 좋은 데 살더라 니들. 야, 이렇게 좋은 데 살아. 좀 신뢰할게. 신뢰하게 수다. 남쪽 정리 거의 다 끝났고 탐망기 올라갈 준비 해야 되고 이쪽에 마저 올리고 벽 여기다가 마저 채우고 동쪽은 더 채워야 될 텐데 서쪽하고 근데 시간이 지금 이제 막이야 시간이 막이야 아 큰일 났다 이게 문제가 병력이 부족하다 병력이 부족해 이거 가지고 막을 수 있냐 없냐를 모르겠는데. 이쪽을 막아야 돼. 이쪽을 막아야 된다. 어떻게든 수습을 해봐 일단 여기 안에는 12시는 다 이쪽으로 오거든 지금 여기 빠져도 될 것 같지 않냐? 공쪽은 어때? 막을만해? 막을만하고 다시 전략적 요충지 야 여기를 전략적으로 막아야 돼 여기서부터 버틴다고 생각해 줄건 줘 2차 저지선 야 줄건 줘 어쩔 수 없잖아 줄건 줘야지 자 여기서 승부 봐야 됩니다 회중 저지선 다시 옷 아래로 해서 여기서 막어 여기서부터 막어 뚫리는 건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됐어 자 야 뒤에서부터 막아줘 자 후속 부대들 빨리 와줘 여기 있는 애들 빨리 이제 도와줘 빈라인 정리해줘 여기는 냅둬야 돼 여긴 계속 이 상태 여긴 심각해 계속 바빠 여기도 여기도 바빠 여기 아래 막았고 자 이러면 정말 코 나오는 맵인데 클리어가 됩니다 간단하죠?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지형도 어쨌든 일단은 막았다 아 진짜 동쪽 여기가 그 삼국지에 나오던 그 거기니? 어디야 여기가 산과 나무가 들이막은 이 좁은 동 여기 호로관인가 여기가? 한산? 장판팡? 여기 어디니? 와 진짜 더욱이 웃겠네 와 자 남은 전당 처치 하러 가겠습니다
진짜 진짜 여기가 이렇게 생겨서 좋겠다. 심지어 여긴 자이언트도 못 들어와. 여기 자이언트 못 들어와. 한 칸이어가지고. 우친. 야. No. 약간 그 티베깅 해주고 싶으니까요. 좀비 앞에다가 승리의 벙커 하나 지어주면 어떨까요? 좀비가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아니 뭐 이런 맵이다. 이제 기름이 없어서 승복을 못 짓네. 아니 야 잠깐만, 내가 먹은 땅에 기름이 없어. 어. 아니 티베깅용으로 여기다 승복 하나 지어주려고 했는데 기름이 없어. 지금까지 먹은 땅에. 왼쪽에 있다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잖아. 여기 뒤에 또 페슬라 이어서 가야 돼. 없어. 먹은 땅 안에. 있나? 없는데? 야, 진짜 개똥 맵이네. 자, 이렇게 해서 이동형 발리스타로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개똥 맵 클리어가 됐습니다. GG. 함곡관 전투라고 하기에는 세상에나. 뭐 이건 참 이상. 이래서 예전에 전략적 요충지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야. 진짜. 이동형 발리라서 깰 수 있었네요, GG. 자, 감사합니다, 린데이님. 비공개 모드 클리어 시. 자, 비공개 모드 가겠습니다. 자, 비공개 모드로 가봅시다. 자, 일단, 나무가 어디 갔을까요? 자, 레인저 스펙 평범. 솔저 스펙 평범. 맵에 자이언트가 없네요, 돌연변이하고. 자이언트와 돌연변이가 없는 맵. 좀비 로드일 수도 있고 비행돼지와 투수들일 수도 있고 드래곤볼일 수도 있습니다. 뭔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영원의 밤일 수도 있고. 아니 이게 예전에는 맵에 안 보이면은 비행돼지와 투수들 같은 딱 경해진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모르겠어 진짜로. 너무 능력이 많아져가지고 여기 뭘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좀비 피통 35. 좀비 피통은 그대로예요. 좀비가 안 녹진 않아요. 좀비 피통은 그대로. 시청 메뉴 확인해봤냐고요? 시청 메뉴 봐봐야 될 듯? 시청 메뉴는 없어! 아 뭐지? 비대야 투수들도 아니야. 그럼 이거 영원의 밤일 확률도 높아. 영원의 밤이거나 아니면은 드래곤볼. 좀비로드인지 드래곤볼. 아 드래곤볼 맞아, 맵 보이지? 맞아, 생각해보니까 드래곤볼 이제 맵 보여. 그리고 영원의 밤도 그 좀비 몇 마리 잡았는지 나오잖아. 이거 그러면은 좀비로드네. 아 좀비로드네. 좀비로드일 가능성 매우 높음. 이제 좀비로드 같죠? 약간 나도 무능력이고 좀비도 무능력이니까 운영제로 가는데 운영하기에는 맵 자체는 나쁘지 않긴 해요. 진짜 맵 자체는 진짜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단지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은 목재가 좀 많이 없다라는 것 정도? 그래서 솔저를 위로 보낸 거라 위에 여기를 먹으려고. 근데 지금 석재 공방이 좀 빨리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목재 공방이 빨리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빨리 못 들어가가지고. 웨이브 오는 거 보면은 좀비로도 맞는 듯? 예, 버프 디버프 하나. 버프 디버프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고. 확실히 근데 능력이 안 보이는 모드가 있으니까 재밌긴 하다. 난 재밌다고 느껴. 뭔가 쫄깃쫄깃해. 발리스타 빨리 올라가야 되고요. 농장도 농장인데. 아 목재 이거 여 자리 무조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저 자리를 빨리 먹어야 돼. 성장형 능력인. 잠깐만 여기 왼쪽 막혔을 수도 있겠다. 살짝 왼쪽에서
막혔을지도 모른다라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니 횡복회로 타는 냄새 아니야. 실제로 저렇게 생겼으면 막힌 경우가 은근히 많기도 했어. 12시는? 좋죠? 자, 서쪽 바로 보러 가볼까? 막혔니? 광활하게 뚫려있네요. 야, 위에? 야, 위엔가? 위엔 막혔네요. 굿. 자, 위에가 막혀있는 땅이었구만. 근데 목재를 먹을 수 있네요. 위에서 부족한 목재는 위에서 먹으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저 위에를 빨리 먹어야겠다. 여기서 9, 11, 11 먹어야겠다. 자, 위쪽을 빨리 먹기 위해서 11짜리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하나 올리고 나서 식량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농장도 지켜주고. 농장도 짓고 싶고. 이렇게 올리고 나서 창고 여기다 하나 올려주면은 베스트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집을 지읍시다. 무조건 이런 성장계 맵에서는 입만 잘 지으면은 되는 부분이라. 집만 오지게 지으면 되는 쪽이야. 여기 올라가고 여기다가 다시 올라가고 나무 집 뱉고 앞쪽으로 좀만 더 내려가 줄 수 있게 준비해주고 금융력 받았고 여기도 좀 더 나갈 수 있게 준비해주고. 돌연변이가 없잖아, 그치? 없잖아. 그러니 이거는 내가 다 먹어도 된 땅이잖아, 그쵸? 다 내 땅이잖아. 어, 이거 다 제 땅이죠? 자, 4. 이거 발리스타 아래쪽으로 좀만 들고. 꽤 재밌다라고는 들었어요, 저도. 꽤나 완성도도 높다라고 들었어. 풍차를 여기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시장을 두 개를 지어줄 거니까 여기 하나. 근접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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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버그. 아니 근데 빡시긴 한데 지금 찾은 거 하나 다름없죠. 이 정도면 됩니다. 이거 좀비 로드 100% 맞을 겁니다. 100% 좀비 로드일 거야. 좀비 로드가 아니기에는 너무 좀비 로드스러워. 이 앞에까지. 자, 이제 펌핑 들어가자. 이래서 고인물들은 이래서 고인물들은 아유, 예, 뭐 코파면서 아 이거 좀비 로드네 으쓱 이러고 있잖아 지금. 지금 보고 있던 투수들도 아 이거 좀비 로드네 이러면서 아까 뭐 다 뭐 이미 맞춰가지고 코파고 있던데. 아 저 아닙니다. 저 말고 여기 보고 있던 투수들. 제 얘기 아님. 제 얘기 아님. 야 근데 맵이 진짜 좀 많이 좋은데? 이렇게 넓게 먹는 맵은 정말 좋은데. 어쩜 이렇게까지 넓게 주나? 버프도 좀비로드.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일체요. 수비를 여기로 좀비 로드가 올 거라 저 12시 쪽을 개빡시게 막아야 될 거야. 좀비 로드 피가 몇 만이었더라? 엄청 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비 로드 상향 먹어가지고 많이 세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좀비 로드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냐? 좀비 로드 패치 이후에 좀비 로드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패치 전에는 좀비 로드 나오면은 무난하게 전까지 웨이브 막고 뭐 했는데 좀비 로드 못 깼어. 좀비 로드까지 못 갔어. 아닌가? 좀비 로드가 찢어버렸던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잃었어. 항상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단기적인 기억이 자꾸 잊혀진달까? 펄도 사정도 있고 발롱 하나 올릴 수 있는 거 여기 422 여기 쪽에 지으면 442 442 할로 나무지 자 동쪽부터 발리스타 메인라인 올려주고 여기도 동쪽이래 야 이거 서쪽 아니야? 이제는 방향 감각이 이상하구나. 근데 여기가 동쪽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동쪽이라고 얘기한 걸 듣고 형 거기 어떻게 동쪽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기 동쪽 맞습니다. 동쪽 웨이브 저쪽에서 진짜이고 진짜이고 이거는 대합의를 봤다는 사람들은 공감이 갈 수 있어요. 저게 어떻게 동쪽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근데 그거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수 있어요. 저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것이 대합이다. 여기 막아놓고 여기 이걸 뿌시고 여기서 목대를 먹으면서 여기다 12를 넣어주는 게 베스트겠지? 양쪽에 속에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석재 공방을 올려야겠죠? 너무 늦어져 석재 공방? 괜찮아? 그만큼 성장을 많이 했으니까 성장을 많이 한 것만으로도 이래요. 기름은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나가면 또 하나 있긴 하네요. 아예 없다고 말하기도 그래. 여기도 막혀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도 막혀 있으면 오 맞네요 좀비 로드. 자 맵에 자이언트하고 도련맨이가 사라졌고 좀비 로드가 마지막에 밀려온답니다. 그래 이거 좀비 로드가 아닐 수가 없다니까. 여기 막혔네요. 아니 왜 이런 맵이 다 있지? 야 진짜 뭐냐 이거? 무슨 맵이냐 이거? 아니 뭐야? 아니 뭔 야 미친 레이더를 켜지 말고 탐망기로 올라갑시다. 이런 맵은 이런 맵은 탐망기를 빨리 올라가는 게 답일 수도 있어. 탐망기를 빨리 안 올라갈 이유가 없어. 탐망기 빨리 올라가도 돼. 이런 자 배럭을 올릴 수 있는 땅을 먹으러 나가볼까? 그 다음에 석재 한번 쫙 쏴서 돌집만 올리고 은행 올라갈 자리 여기 하나랑 대충 뭐 여기 하나 올리면 되겠지? 여기 정도? 자 은행 하나 쭉쭉 밟아갖고 자 이제 맵 정리하러 갈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인컴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인컴은 되게 잘 올라왔고 야 여기 테슬라 덮으셨다고 불이 다 꺼진다고? 테슬라 덮으셨다고 이렇게 단체 정전이 일어난다고? 자, 성장 능력은 거의 다 끝났고
인컴 만천? 만천이 아주 좋네요. 그러면 와, 자원자 정량 너무 좋아. 이러면은 집 안에서 진짜 먹고 살아. 아주 그냥, 아, 아래 집이네요 또. 집이 근데 여기 있으면은 좀 잘리겠다 집도. 잘린 집이니까 깔끔하게 먹으면 돼. 철이 아래 있어가지고 철 먹으려고 한 거였는데. 자, 퇴근 준비하고요. 폭탄은 없애주려고. 발리스타 부서졌네. 아이씨, 내 발리. 자, 여기였어. 벼락. 자, 떡재 한번 사서 돌진 마저 올리고. 에이, 발리. 일은 해야지. 이거 철 너무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 스나이퍼는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갑자기 지원자 풀린 건 하지? 앞에다가 벽만 좀 두껍게 지어주고, 그럼 기회를 더 부셔서 관리를 더 올려주고, 다시 벽을 올려주고. 이래도 되죠? 11차. 자, 집 끝났고, 스나이퍼 뽑고, 아래 철 먹고, 그 다음에 탐망기 올라가면 될 것 같고. 자, 불멸자 올라가기 전에는 힘들고. 능력이요? 능력은 좀비 로드. 예상했던 대로 정말 맞습니다. 철 좀 사가지고 불멸자를 더 올라가면 좋겠으니까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에너지 먼저 빨리 좀 털어주고, 그리고 나서 농장은 뭐 하나 정도 더 올라가면 될 것 같고, 앞에 테슬라 좀 더 올려주고. 왼쪽이 발리가 많아서 막을 겁니다. 조금 살짝 뚫리는 감이 없다나 있는데, 이 정도는 뒷발리들이 막아줄 거예요. 뒷발리를 무시할 정도가 아니니까 저게. 자, 스나이퍼를 앞으로 빼줬는데, 돌을 좀 더 사고 불멸자 올라가주면서 앞쪽으로 해서 진출. 자, 여기는 끝났고, 이번엔 돌벽이 아니었어가지고 뚫린 거고, 다음 판에 돌벽이면 막을 듯. 자, 남쪽 맵 정리. 그리고 여기 아래 집을 막는데, 야, 여기 남쪽이 여기가 막혀가지고 순수하게 여기로밖에 못 들어오나 본데? 세상에. 이 무슨. 일단 알겠다. 정말 정말 드문 맵이다. 한방에 올라갑시다. 자, 맵을 보자. 12시 서쪽, 남쪽, 동쪽. 확인. 오케이, 완벽하게 확인할려. 이해했다. 자, 이쪽을 먼저 나가주는 게 정답이네. 자, 불멸자 올라가줘서 아래쪽을 내려줍시다. 50승 추가되면 울 거냐고요? 50승 추가되면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지 않을까요? 그냥 마음 꺾이지 않을까? 그러면? 요즘 뭐 중꺾만에 뭐네 그러는데, 그건 꺾이는 마음인데? 꺾여버린 마음. 중요한 건 꺾여버린 마음. 자, 위에 커버하러 가야지. 스나이퍼 나와야지.
Sniper is ready. Sniper is ready. 스나이퍼 거기 위에 떠주러 가야지 빨리. 아 근데 철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조금 더 보긴 봐야겠다. 철이 조금 더 있으면은 스나가 팍팍 나올 텐데 이게 없어서 안 되네. 자 수나 씨, 그럼 막아야 됩니다. 거기 뚫리면 안 돼요. 뚫리는 거 아니지? 뚫리는 거 아니지? 에이 하이레벨로 먼저 베놈하고 뚫리는 거 아니야? 위에 추가로 병력선 또 나오잖아? 계속 벽을 쏴? 계속 벽을 쏴? 벽을 쏴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끝났고 이제 위에도 정리하러 좀 가져야겠지? 위에 좀비로드가 오는 땅이기 때문에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주긴 해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체이서 눌러서 라인 올려주고 여기 동쪽도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 50마리 정도 나가야 정리가 됐어? 어중간하게 한 2, 30마리로 나가면은 좋을걸? 좀로는 예전에는 할만했거든요? 예전에는 되게 할만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요즘 이 좀로가 패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패치 이후에 어떻게 강해졌는지를 몰라야죠. 많이 강해진 거로는 알고 있다 정도? 근데 뭐 어떻게 강해졌는지 모르겠어. 끌리는 거 아니야? 여기 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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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아니 오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추가 병력들이 있고 12시 쪽을 좀 앞으로 더 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철이랑 이런 걸 좀 먹어주면 좋겠다. 여기에 너무 많아. 여기 12시를 좀 더 도와줘. 이쪽은 어차피 동쪽 동부능선이라 동부능선은 크게 상관이 없어. 후추 좀비들은 결국 12시 방향이나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12시 방향을 도와주는 게 맞아. 자 앞에 있는 철 좀 먹으러 가지고 철 먹고 서부 막을만 하지? 볼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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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병력이 추가로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거 뭐 하냐 이거. 이거 뭐 하냐. 빨리 도와주러 와봐. 추가 병력들이 있으니까 앞에 돌. 야 벽 세워 벽 세워 벽 세워 벽 세워 벽 세워 벽. 괜찮아 괜찮아 벽 세워 벽. 몸빵 서 몸빵. 이게 사지포가 조금 늦었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사지포만 빨랐으면 이럴 일도 없었는데. 됐고 동부면은 아마 여기지 않을까? 자 동부 얘네들을 아래로 이동. 아마 여기는 소량으로 올 거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다가 사지포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12시 쪽에 있는 철 아까 더 먹으려고 했던 거 아까 못 먹어가지고 지금 느린 거거든?
철판 빨리 더 먹어주고 여기 한 10개도 먹고 위에 이거 올리고 여기다가 청과나 찍어서 넣고 여기다가 철 마저 먹어주고 석회도 먹고 야, 여기도 동구야? 거기가 동구야? 뭐 동구라고 하면 동구일 수도 있지 어? 아니 동부라면 동부일 수 있지 거기가 그러긴 한데 좀 거기가 동부라고 하기엔 좀 너무 어깨가 심하지 않나 거기는 동부라고 하긴 좀 너무하지 않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이제 슬슬 좀비 로드를 준비해야 돼요 이제 슬슬 좀비 로드 준비해야 되는데 12시 쪽 12시가 방어선이 지금 안 짜져가지고 불안하네 어떻게든 12시 쪽을 좀 뛰어놨어야 했지 않았나 싶은데 남쪽도 집이 너무 정리가 덜 됐고 생각보다 이 능력 자체가 좀 많이 버거웠어 그러니까 맵 자체는 성장이 되게 좋았는데 좀비로드를 잡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Sniper is ready. Your sniper at your service. Who do you want to punish? Just give me something to shoot. I am infecting our buildings. Our buildings are being attacked. They are trying to break through. Who do you want to punish? Yeah. 좀비 로드가 올 텐데 결국은 여기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 왔네요. 메인 라인을 더 앞으로 못 나가게 되거든요. 여기 남쪽이 이렇게 될 거는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아래다가 스나이퍼를 준비하고 싶었던 건데 준비를 못했지. 서쪽! 서쪽에 벽 안 지었다. 잠깐만 여기 조금만 더 하고 여기 마저 올리고 벽 조금만 더 올려가고 스나이퍼 여기다가 비치하고 12시 봐봐 좀비로드 어딨냐? 좀비로드 미친 25만인데 야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요 뭐 하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좀비로드 지금 뭐해 야 뭐 하냐고 이거 뭐야 왜 저래 왼쪽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터지네요. 와 좀비로드 너무 센데? 어. 와.
옛날에도 좀비 로드는 클리어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어. 맵을 다 막아야 되고 좀 추가로 온 친구. 자, 비공개 모드로 다시 갑시다. 비공개 모드 한판 깨야죠. 자, 레인저 그대로고, 솔저 그대로고, 지피 그대로고, 좀비 피 그대로고. 능력에 아무것도 없고. 뭐죠? 능력 뭐야 그러면? 능력을 알 수가 없다. 무슨 능력이 나온 거지? 제 능력이 뭐죠? 제 능력이 뭔지 아시는 분? 아, 능력 뭐야 이거? 선택지에도 없고. 이건 또 색다른 제2탄. 오늘따라 유독 바두리 양식장이 많네. 오늘따라 가둬놓고 패네. 오늘따라 유독 가둬놓고 있는 이 방금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유독 가둬놓고 때리네. 9, 9, 12, 13, 11. 아, 위에 막혀있어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가둬놓고 노는가? 아까 다른 맵들도 오지게 가둬놓고 하더만. 오늘따라 좀비 친구들 컨셉이 확실해. 여기를 자, 레인저를 일단 앞으로 좀 밀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발리스타 빨리 올라가줘야 될 것 같고, 석재는 여기서 캐면 5가 캘 수 있으니까 5를 캐야겠지? 근데 5는 좀 참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지퍼를 이렇게 올리는 게 맞을 거고, 이렇게 되면 길을 막으니까 여기 하나 떨어지고, 여기 끝에는 그러면은 풍차 하나 올리고, 여기다가 집을 좀 더 올리는 게 맞고. 자, 웨이브 동쪽에서, 심지어 동쪽에서 하면 지금 뭐 북쪽의 돼지나 그런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런 것도 아니야. 능력 뭐야? 아니 능력을 알 수가 없네. 진짜 하피 달려오는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능력을 알 수가 없거든. 파워 디펜스도 아니에요. 파워 간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나무만 많아요. 나무만. 우리가 얘기하는 나무만 많으면 집인 것 같은데? 지금 나랑 뭘 해보자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하자고 지금? 전면 전쟁이야? 전면 전쟁?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 보자 그거지. 초비 봐봐. 초비 상관없어. 피 500 그대로. 군인 네 마리와 군인 세 마리.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 지금, 그치? 해보자 그거지 지금. 일단 초비 죽었는데 안에서 분열되는 거 없었으니까 딱히 뭐 슬리방 같은 거 아니고요. 아, 일단 좋아요. 해보자 한번. 해봐. 야, 솔저 다 일로 와봐. 솔저 다섯 마리잖아? 일로 와봐. 솔저 뭐 할 거야? 솔저 뭐 할 건지 정해져 있죠? 솔저 컴온.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솔저 네가 준 거 다 팔아서 철 만들 거야. 철 5 생겼죠? 다시 부셔.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그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없어. 치사하고 더럽게 할 거야. 선물 받은 거 되팔려 말 거야. 알겠어? 이거 약간 좀 서로의 우애가 그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위트 홈이면 가능성이 있냐고요? 스위트 홈이면 가능성 있을지도 모르겠다. 솔드 한 마리 냅둘 걸 그랬나 그러면? 솔드 한 마리 냅뒀으면 그 스위트 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웨이브 북쪽에서 온다는데 그럼 어디서? 야, 북쪽에서 오는 웨이브는 그럼 어디서 올까? 그 정답 맞추시는 분 찾습니다. 북쪽 웨이브가 어디서 올지 맞출 수 있는 분? 북쪽 웨이브는 어디서 올 것인가? 아, 북쪽 웨이브가 남쪽에서 온다고요? 근데 둘 다 맞는 말 같아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심지어 눈앞에 있는 집터도 크네? 크잖아.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철. 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거 캐야 될 것 같아. 인간적으로 저거 안 캐면 뒤질 것 같아. 어쩔 수 없다. 저 정말 평소에는 저런 거 잘 안 캐지만 저 1 캐겠습니다. 제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희망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빠지고 있죠. 여기 농장 지어야 될 것 같아. 식량이 올라와서 감시 타워 좀 지어보자. 아낌없이 주는 집도 아니야. 관리 스파 좀 더 진출해줘야 될 것 같아. 관리로 전진. 야, 저거 웨이브 언제 출발한 거냐? 언제 출발한 웨이브인데 아직까지 오고 있어. 출발한 지 좀 되지 않았어, 저거? 4일차 웨이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충파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능력이 없잖아. 있으면 여기 있어야 돼. 충파 아니고 서쪽에서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라인을 불러 막아봐. 일단 막아놓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골집도 올리고 시장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을 여기다 지어야 돼. 불벽 아닙니다. 불벽이면은 지금 이게 안 지어져요. 자, 지금 일단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 왔고요. 이 석재 1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먹어야겠죠? 살아남으려면 이 일자리 먹어야죠. 먹어야 됩니다. 왜냐? 우린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이것도 먹겠다. 이제 이거 부셔도 돼. 여기다 창고를 하나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야, 심지어 야, 여긴 또 왜 이래. 야, 여기 아래는 또 왜 이래 이거. 아니, 이 아래 또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것도.
아니, 에이, 뭐야 이거? 설마 웨이브가 일로 오는 건 맞지? 설마 웨이브가 이쪽으로 안 오고 동쪽에서 오는 건 아니지? 야, 웨이브 해골 이상한 데로 가는 거 보니까 이거 막혔다. 막혔다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좀비와 함께하는 멸망전인가? 한번 해보자 그거지 지금. 아니 뭐. 아 야 근데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아니 아무리 멸망전이어도 멸망전에 그 기본적인 서로의 그 미덕이라는 게 있을 텐데 저는 멸망전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능력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안 막힌 것 같은데? 아닌데 근데? 서쪽 웨이브가 막혔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맵이 나올 수가 있지? 뭐지? 자, 8일차 능력 공개? 능력 뭐죠? 아, 스나이퍼 능력이구나! MK14! 아, 스나 뽑으라고? 아, 스나 뽑으면 되고, 디버퍼 능력? 미래지! 아, 그러니까 절대 알 수가 없죠. 10일차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럼 미래 예지면 미래 예지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지. 미리 얘기를 했으면 제가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고련변이 왔는데 지금 갔죠? 왔다 가셨죠? 자, 저기 웨이브 서쪽에서 오는 거 그럼 어디서 오니?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아래로 안 올 거야. 이게 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막힌 막을 것 같기도 하고 뚫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 약간 좀 지금 뇌절 같거든요 맵이. 저 솔직히 지금 맵이 너무 뇌절 같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뇌절 맵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뚫릴 것 같죠? 안 뚫려요. 빗발리가 워낙 짱짱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안 돼. 지금 스나를 뽑는다고 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 진짜. 결국 정해져 있는 레파토리가 있어가지고 맞춰서 하면 돼. 다급해하지 말아야 돼. 중요한 건 다급하지 않는 마음. 쉽게 그렇게 내주면 안 돼.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직은 버틸 수 있다라는 확실하게 인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3만 개 올라가 볼까요? 기적의 맵이네요. 기적의 맵. 지금껏 대아비를 하면서 5만 이상한 맵들을 다 만나왔지만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이상한 맵이네요. 자,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웨이브 막아야겠지? 농장 지어야겠지 여기? 220 참수 식량 식량 좀 먹어줘.
빨리 돌벽금 씌워줘. 여기 없으면 웨이브 막기 힘들 것 같아. 야, 웨이브가 둘이 같이 오는 느낌이냐, 왜? 징글징글하네, 진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4배럭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4배럭까지 올라왔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5배럭까지 올라왔죠? 아, 5배럭. 그리고 기름 올라오고. 야, 이... 야, 맵 궁금하지? 맵 구경시켜줄게. 기다려보세요. 맵 구경시켜드림. 모든 좀비가 이곳으로 오겠군요. 모든 좀비가. 이라사이마세! 뭐야 이거 스타크래프트에 그런 맵 있지 않았나? 이라사이마세. 스타에 그런 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분열자부터 빨리 올라가고 나야 돼. 스나이퍼가 그냥 나가면 질 듯? 그냥 나가면 질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지금 선택해야 돼. 과감한 선택 지금 좋았다. 약간 이런 과감한 플레이 난 좋았다고. 나쁘지 않았다. 되게 과감했어. 여기 앞에는 막아놓고 스나이퍼는 여기 사이로 지나가서 앞에 있는 철만 먹고 다시 빠지지. 앞에 있는 저만 먹고 이거 올려고. 한번 탕! 탕! 탕탕! 탕탕탕! 탕탕탕! 탕타라탕탕탕! 탕탕탕! 자, 지금부터 집중이. 발리스타하고 같이 막는 거야, 알았지? 스나 뒤로 안 죽게 조심하고. 자, 빨리빨리 여기로 합류해줘. 스나 추가 충원해줘, 빨리. 충원해줘. 야, 밀리는 거 같은데? 스나 죽으면 안 돼. 야, 빠져, 빠져, 빠져. 아닌 거 같아, 이거 아닌 거 같아. 다시 빠져. 다시 빠져. 괜찮아, 이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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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빠져,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전략적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 나름 전략적인 선택 나쁘지 않았어. 괜찮아, 괜찮아. 위로 올려, 위로. 괜찮아, 위로 올려, 위로. 과감했다. 예쁘게 입마크 놓으면 입마크는 사람이 비대님이었군요. 잡았다, 범인. 아니, 기다려보세요, 지금.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자, 여기 앞에. 스나도. 좋아, 여기 앞으로 쓰나. 여기다가 불멸자 올라가고 있지. 불멸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뭐다? 인컴. 인컴 개박살 났거든. 인컴 좀 올리자. 디버프 미래의 지역. 좋아, 어느 정도 막았어. 이제 이거 불멸자만 올라가면 되거든. 채굴량 증가. 채굴량 증가. 불멸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불멸자 들어갈 자리 하나 없냐? 불멸자 들어갈 자리가 여기? 너무 많이 부셔야 되는데? 형, 요즘에 파견한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이 유즈맵은 이름이 뭐야? 입구 앞에 좀비집 먹는 거 보니 악질이네. 크크. 야, 지금 왜? 웨이브가 안 끝나. 웨이브가 안 끝난다고 미칠 것 같아 지금. 살려줘. 야, 웨이브를 막으면 다음 웨이브가 또 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야, 살려달라고. 이거 뭐 이상해 맵이. 기름 하나 먹고 이제 스나가 진출할 수 있나? 디버프 미래의 지역. 야, 막이 준비해야 되는데 맵 정리 못했는데 큰일났는데 어떡하지? 어, 진짜 큰일 났네. 맵 정리를 못 했는데. 입구 트로 맞고 진짜 극한의 화력 집중으로 가야 되나? 스나이퍼 다 일로 와봐. 자, 가자.
진출 안 하고 말뚝 박고 끝까지 버티면 만원. 진출 안 하고 말뚝 박고 끝까지 버티면 만원. 에휴씨. 간다. 가자. 진출은 없다. 죄송하지만 진출 없습니다. 본범에타 들어가겠습니다. 자, 존버메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극한의 존버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와. 근데 집까지는 정리할게요. 집은 렉 걸리니까. 집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렉 걸리는 거는 솔직히 보는 사람도 불편하잖아. 얘, 얘 이거 안, 아니에요. 쎄 보이는데 이 능력이 뭐가 문제냐면은 그 나중에 나중에 그 자이언트나 돌변 이런 애들을 잘 못 잡아요. 이 MK가 진짜 못 잡아. 깡딜이 낮아가지고. 여기 이후부터는 뭐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준비됐어? 선지급 비대형은 존멍청하고 답답해도 약속은 지키니까. 야, 칭찬이야 욕이야? 칭찬과 욕이 같이 들어있는데? 아래로 내려가지마. 거기는 맵 정리하는 라인이야. 맵 정리하는 라인이야. 자, 다 집만 밀어요. 집만. 약속을 지키러 간다. 그 뭐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었지? 약속을 지키러 왔어. 그거 어디서 많이 봤던 멘트인데. 이거 아닌데? 잘못 지었다. 이랬는데 갑자기 미래 예지가 모든 유닛이 사망합니다 뭐 이런 거여도 문제고, 바이언트하고 돌연변이 피통 증가도 문제거든요. 솔직히 뭐가 나와도 다 문제이긴 해. 미래 예지는 모든 방향에서 자이언트 10마리가 추가. 자이언트 40마리 추가요? 아, 또 에바 아니야? 자이언트 40마리 추가는? 에반데 자이언트 40마리 추가는? 아니 이거 함정 깔고 될 부분이 아닌데? 준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아, 이맵 제작자 막이 없네? 마그의 자이언트 9마리라니 보통 1000마리씩 와야지.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죽을 것 같아. 스나가 일반 좀비들도 못 막는데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막지? 함정 깔아야 되는데 바닥에다가. 함정 못 깔면은 미래도 없는데. 함정이라도 깔아야 일반 좀비라도 잡아줄 텐데 함정도 피가 있어가지고. 아, 자이언트 40마리 에반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함수 깔아봐 맞죠? from all sides. Right. 투나를 열심히 일단 배치를 해 보고 그다음에 Let's go. 이번 생은 즐거웠다. 다음 생에 만나자. 즐거웠다. 행복했고. 건강해라. 아듀. 온다. 그 녀석들이. 일단 자이언트 함정 받고 오는 동안에 느려져가지고 많이 잡긴 했거든요. 어라? 흑마 안 한가? 어? 잠깐만. 흑마 안 한가? 흑마 안 해? 어? 전설이 시작되나?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함정이 부서지는 순간부터거든요? 함정이 부서지는 순간부터 아 서서히 밀린다. 서서히 밀린다. 밀린다. 아니 뒤로 오는 순간 뒤에 화력 더 있어. 아직 뒤 화력 더 남았어. 그리고 여기 아래가 철조망이야. 최대한 아래쪽 한쪽 방향을 쓰는 방향으로 일부러 위에는 함정을 나무 함정으로 깔고 아래를 철 함정을 깔았어. 아래쪽은 최대한 철로 많이 잡고 위쪽은 뚫려오는 애들 잡으려고. 야 떡을 것 같으면 내가 부셔. 억가 당할 바엔 내가 부셔. 억가는 안 돼. 뒤로 빼줘. 한 마리라도 더 살려. 추가 수나. 한번 더 어떻게든 해봐. 볼 좀 팔아봐. 어? 야 어떻게 안되냐 이거? 최고의 요새인데 요새에 맞게 안돼? 좀만 더 버텨봐. 조금만 더. 만 더. 아, 좀만 더. 함정 일 안 하냐? 함정 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 하고 있나 함정? 함정 일 하니? 야 발리라도 빨리 더 지어봐 일단. 발리라도 지어서 일반 몹들을 좀 스플래시로 때려봐. 일반 몹들을 좀 스플래시로 때리면은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떻게 안 되나? 아래 뚫리는 건 안 돼. 아래쪽 막아줘. 아 점점 뚫고 들어오는데.
점점점 뚫고 들어와. 20일 되면은 워커 사라지거든? 빨리 20일만 돼봐. 워커 사라지면은 좀 나아질 거야. 워커 폭사! 워커 사라졌어요. 렉 좀 풀렸고. 뒤로 빼봐, 그냥. 앞에 있는 순하들이 죽으면 안 돼. 테슬라 썩으면서 렉 걸리는 거고. 케이스 스나이퍼 조금만 뒤로 빼고. 제발 조금만. 이것 하나 뽑았으면 1조 막사라고 이겼음 이응질. 아니 근데 타나를 뽑을 수 있을 만한 그 상황이 아니었어. 그 상황이 아니었어. 난 뽑고는 싶었는데. 야! 언트야! 아, 언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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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깰 수 있었는데. 아 내 모든 힘을 다 썼다. 아 진짜 게임은 진짜 개 긴박하게 흘러가긴 했는데 인류가 왜 망했는지 알 것 같네요. 이래서 인류가 망했구나. 아 인류가 망한 이유가 있었네.